안녕하세요, 수호프예요. 오늘의 메뉴는 굽네 치킨의 신메뉴 허니커리 바사사 팝시. 그리고 제가 와우 골드 브라운 커블링 소스가, 와, 이거 색깔이 굉장히 이쁜데요? 굽네. 맨날 블링블링해, 소스가. 오우, 안 터졌어. 야, 이 젓가락 하나를 안 주냐? 진짜 젓가락을 진짜. 둔두두두둔. 농심젓가락 협찬받았고요. 자, 일단 비주얼이 어마어마합니다. 이 골드에 완전 노래. 황금인 줄 알았어. 근데 얘네는 맨날 왜 바삭하게 붙여? 바삭하지도 않으면서. 잭대리. 맛이 어떠냐면, 밍밍해. 간은 잘 맞아 있는데, 겉부분에, 이제 커리 향이, 커리도 이게, 요즘스러운 그런 고급진 커리 냄새가 아니고, 옛날에 급식당에서 먹는 바몬드 카레. 오뚜기 카레. 오뚜기 바몬드 카레. 사과 그려진 거 있죠? 그 맛이야, 그 맛. 일단 소스를 한번 찍어 먹어볼게요. 홀그레인 머스타드 디핑 소스에 카레가루를 섞은 그 맛. 콜라 맛도 한번 볼게요. 이거는 콜라 맛. 콜라 맛이 납니다. 요거는 계란이죠, 계란. 계란. 너겟처럼 돼 있어. 너무 잘 썰어놔 갖고. 계란 원래 주지 않아요? 원래 굽네 닭 시키면 계란 주는데? 재주문이요? 저는 고추버섯 하기 더 나아요. 소스는 뻑살은 찍어 먹고, 다리살이랑 목살, 갈비살, 허벅지 이런 거는 그냥 먹는 게 맛있을 것 같아. 뻑살은 싱거워. 싱거워.